11시 53분 통장대 지났습니다. 통장대 지나고요. 이제 여기 대동문 거의 다 왔습니다. 대동문 거의 다 왔는데요. 지금 이제 이런 장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나시나요? 저는 이제 단편소설 무진기행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. 제목이죠. 아까부터 계속 흐렸다가 잠깐 날이 계속 반짝했다가 햇볕이 나긴 했다가 그런데 또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얼마간은 햇볕이 안 나고 안개가 적하네요. 아까는 저쪽에 의상등산이랑 다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. 네. 노적봉 직전에 어떤 나이 드신 분 두 부부가 앞에 걸어가는 거 봤고요. 근데 그 뒤로 막 촬영하고 저쪽 했더니 어디서 저 한 번 사라졌고요.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.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오시는 분은 아까 동장대 부근에서 여자분을 봤고, 그 외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예,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, 또 좋은 점이 있네요. 별로 덥지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실제로 아예 안 더운 건 아닐 겁니다. 땀이 막 나는 걸 보면 덥긴 더울 텐데, 이제 일단 체감의 면에서는 덥지 않아서 참 좋네요.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뭐 날씨가 다 나빠지지만 않으면 저한테는 뭐 최상의. 네. 사실 이런 상태로 해서 저쪽에 비봉등산까지 가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갈 생각입니다. 네. 살짝 이제 좀 약간 날이 개기도 하고요. 무진기행, 스몰 무진기행이라고 해야 되나? 무진소기행? 요 계단을 보면 알 수 있죠? 대동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지금 능선상에서 이제 목표가 보흥문 지나서 이제 대성문까지인데요. 대성문까지 지금 컨디션상으로는 계속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대동문에서 좀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떤 페이스 조절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여기까지 오니까 또 이제 약간 그 안개가 조금 옅어집니다. 허젓한 시간을 즐기고 있는 셈인데요. 날씨가 이러니 지금도 와서 이 정도니까 다행이다라는 것이지 도저히 뭐 장거리 원정을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간산을 걷고 있습니다. 국립공원 등급지도 기준 모든 탐방로 걷기 프로젝트 그 마지막 회 제20회 20차 탐방 지금 이제 동반으로 치닫고 있죠. 이제 이 정도 되면 일단 정오까지는 정오 전에 대동문에 도착할 것 같군요. 거의 다 왔으니까요. 대동문 여기는 확실히 안개가 좀 걷혔네요. 이제 사람 목소리도 어디선가 조금씩 들리고요. 결과적으로는 등산을 위한 가장 좋은 날씨가 되어버렸죠. 이 정도면 덥지 않고 시원하고. 비가 그치면 본격적인 땡볕이 이어진다는데 아이고 이 바람이라는 게 근래는 거의 뭐 저는 지금 북한산 숲속에 들어와서 지금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있는데요. 자, 정말 자주 찾게 되는 대동문. 저쪽으로 네 개의 하산 코스가 있고요. 이쪽으로는 이제 그 북한산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어지고, 이쪽은 성벽으로 해서 이제 삼성 주능선이 또 이어지고요. 또 반대쪽으로도 무슨 이어지고. 저것도 일곱 개의 길이 갈라지는. 일곱 개가 이렇게 완전히 로타리식으로 모여있진 않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일곱 방향으로 길이
흩어지는 거죠. 동쪽에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교통의 요지, 그 포인트라는 면에서는 이 동쪽에서는 여기가 가장 핫스팟이 아닌가 싶네요. 자, 아이고, 정오 아슬아슬하게 정오 전에 도착한 것 같네. 아이고. 있습니다. 도착 시간은 잘 모르겠고요. 자, 여기서 또 한참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